Dual CPU. Pentium 3. Taiyan Computer USA. AGP 슬롯입니다. 투알라틴 셀러론 두 개가 꽂혀 있네요. 메모리는 풀뱅크. 기존에 꽂혀 있던 그래픽 카드는 라데온이 아니고 R96X128T 인비디아 9600 128기가 같습니다. 조금 에러가 있다 보니까 중고로 샀는데 배송 중에 캐패시터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렇게 땜빵을 했는데 수리가 잘안 됐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깨지는 증상을 보이는 그래픽 카드입니다. 요거를 제거하고 자, 명품 캐노프스 스펙트라 5400P 얘를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요. 네, 여기다 이렇게 장착을 해주고 나사만 조이면 되겠죠. 나사를 꽉 조여주면 끝이 납니다. 설치가 끝났죠. 이렇게 CPU 두 개가 붙어 있는 걸 보니까 참 옛날 생각나네요. 여기 이제 그 가성비로 유명한 그렇죠? 투알라틴 셀러론입니다. 셀러론 이렇게 듀얼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1133MHz인가? 1.3기가죠. 메모리는 아마 256기가 4개가 붙어서 1기가 정도 될것 같고요. 여기다 이렇게 그래픽 카드를 장착을 해봤는데 요거는 이제 그몇년된것 같은데요. 그 네이버 카페에 공지가 올라와서 어떤 분이 그 용산에서 이거를 그한 2000년대 초반에 나온 그래픽 카드 같아요. 이거를 갖다가 한 2~30만 원 하던 그래픽 카드인데 나름 그 괜찮은 그래픽 카드로 TNT2 울트라 그래서 GMC에서 판매하던 물건인데 얘를 뭐 재고로 많이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뭐 그러니까 용산에 어디 그 가니까 요거를 용산인지 어딘지 막 이렇게 박스를 이거를 막 몇십 개를 복대에다 쭉 싸놓고 2만 원인가 뭐 이렇게 싸고 싸게 팔고 있다는 얘기를 카페 어떤 회원분이 올려주셔가지고 레트로 카페 네이버에 그래가지고 그때 그 카페 회원분들이 이거를 뭐몇 개씩 저렴하게 사재기를 했습니다. 사재기를 저도 이렇게 세 개를 샀는데 2만 원에 세 개인가 샀으면 더좀 사놓을 걸 하는 생각이 미개봉입니다. 미개봉이니까 얘는 이제 하나 이렇게 뜯어가지고 영상도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제 컴퓨터에 장착해 보는 거는 여기다 이제 처음으로 장착을 해봅니다. 이렇게 드라이버 CD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DVD 보는 윈 DVD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디에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게임 그 뭐죠? 라라 크로프트 나오는 거. 네. 그 게임 CD도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애석하게도 여기에는 게임 CD가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이제 이건 모니터 연결해 가지고 부팅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뒤에 그 레트로틱한 모니터 하나 있는데 15인치 같은데요. 15인치인지 17인치인지. 이렇게 뒷뚜껑이 이렇게 열게 돼 있습니다. 열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17인치네요. 멀티캡 현대 멀티캡. 자, 2007년 4월 20일 날 생산이 됐구만요. 오래됐습니다. 현대 멀티캡. 현대 컴퓨터. 지금은 없어졌겠죠. 예. 여기다 이렇게 D-Sub으로 연결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동네 지나가다 보니까 누가 버려놨길래 한 일주일 전에 될까 싶어서 들고 와봤는데 되긴 되더라고요. 연결 한번 했고요. 자, 이렇게 컴퓨터 뒷면에 PS2 타입의 키보드하고 마우스 한번 연결해 봤습니다. 파워를 꽂자마자 그냥 지가 컴퓨터가 켜지네요. 펜티엄 3 1.13 256
기가고요. 자, 아이고, 이거 부팅까지. 성질 참 급하네요, 컴퓨터가, 그죠? 옛날 컴퓨터들이 보면은 성질이 급해요. 예. 아, 소리가 어디서 나는 팬 소리인지 파워에서 나는 팬 소리 같은데, 파워. 좀 소음이 좀 납니다, 그렇죠? 예, 옛날 컴퓨터는 어쩔 수 없어요, 소음이. 윈도우 7을 갖다 깔아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시작하는 화면이 아마 윈도우 7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듀얼 팬이 아주 힘차게 펜티엄 3 옛날에 그 조만한 아주 자그만합니다. 그렇죠? 팬이 두 개가 돌아가고 얘도 팬이 잘 돌아가네요. 얘도 네, 아주 잘 돌고 힘차게 잘 돌고 있습니다. 20년 더된것 같은데요. 아, 예. 이제 뭐 여기다 이제 처음 설치를 하니까 아직 그 드라이버를 잡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이 좀 크게 나오네요. 크게. 자, 윈도우 7 부팅까지는 성공을 했고, 그리고요. 표준 VGA로 잡죠. 표준 VGA. 그러니까 드라이버가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요렇게. 예, 그렇습니다. 표준 드라이버로 설치가 됐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그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주면 되겠는데, 아하, 이게 윈도우 7이라 그 호환 드라이버가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 되겠네요. 드라이버는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드라이버 CD는 지금 보니까 윈도우 7이 뭐 여기 이때는 뭐 세상에 출현을 하지 않았던 때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이 드라이버 CD는 윈도우즈 9X 드라이버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 NT 4.0 드라이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드라이버를 따로 구해가지고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 같습니다. 이게 될라나 모르겠네요. 오래돼가지고 컴퓨터가 소음은 약간 없어졌고. 아, 제가 다행히 그래도 이렇게 외장형, 그 내장형, 그 USB 포트 카드를 설치를 해놨네요. 이렇게 뒤쪽에 보면은 PCI 슬롯에, 이것도 삽질 많이 한것 같은데, 제 기억에. 이렇게 그 카드형, PCI 그 슬롯에 꽂는, USB 카드를 여기다 꽂아놨는데, 아마 이 중에서 작동되는 게 하나 정도밖에 안될 겁니다. 이게 다안 되고, 네개 중에. 뭐 요게 작동을 하는지 요게 작동을 하는지 기억은 잘안 나는데 또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랜 카드도 있고 사운드 카드까지 이렇게 슬롯에 부착을 해서 잡아놓은 거예요. 요거 이제 잡느라고 좀 애를 많이 먹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뭐 외장형 USB 뭐 연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 얘는 이제 USB가 없으니까요. 포트가 아 여기 하나 있긴 있는데 이게 뭐잘안 되든가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요걸 이제 따로 설치한 것 같아요. USB에 있는데 저게 잘안 돼서 이렇게 슬롯 형태로 꽂아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쉽게 말하면 USB 드라이브 같은 거 꽂아가지고 저기 그 그래픽 드라이버를 한번 잡아봐야 되겠는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드라이버 팩 이런 걸 한번 설치를 해봤는데 과연 이걸로 잡힐지 모르겠네.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이걸로 될지 안 될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네. 그래픽 드라이버 하나 잡는 게 이렇게 옛날 컴퓨터들은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그 아마 윤활유가 조금 들어가면서 회전이 되면서 소리가 조금 잦아들긴 했는데, 자, 그 옛날 그 펜티엄 3 시절 CPU 들어가는 거 한번 보시죠. 소리.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소리가 아주 그 하이톤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뭐 서버 컴퓨터, 그렇죠? 서버 컴퓨터에서 나는 비슷한 소리가 나네요. 이 조그만한 거 이것도 열심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드라이버를 좀 잡아야 뭐가 한번 될것 같은데 인터넷을 또 연결하라고 나오네요.